대령 준비됐나? 예, 중대장님 준비됐습니다. 질문 장전! 두두두두두두두! 쏟아지는 질문 폭격에 핫한 인물이 직접 대답해드립니다. 뜨거운 인터뷰 줄여서 뜨터뷰! 이번 주는 수요일에 출석했습니다. 주상의 공식 질문 폭격기 윤태진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요일에 이제 예, 브릿지죠. 허리인데 네. 수요일에 이렇게 예, 출근 도장 찍으니까 어때요? 뭐 늘 오던 곳에 집에 온 것 같고 편안하게 왔습니다. 네. 오늘 저기 파라솔이 좀 바뀌었네. 아, 모자 쓰고 왔어요. 예. 장염에 또 걸려가지고. 왜요? 뭘 잘못 먹었는지 몸이 또 너무 좋지 않아서 좀 갤갤거리다 왔는데 또 여기 오니까 신이 나고 힘이 나고 그렇습니다. 아, 여기 어떻게 보면 예, 슬쩍 예예 충전이 되는 거죠. 네. 그 연예인들은 참 신기해요. 저쪽에서도 약간 시름시름하다가 필드에 올라오면 이제 예. 방송하니까 또 확 올라오네요. 그렇죠. 네. 면역력이 올라가죠. 자, 우리 그 뭐 얘기 하나 이제 나눠야 되는데 다음 주 월요일 뜨터뷰 예. 이후에 이제 조지자쇼 좋은 날에 하고 이제 윤태진 아나운서가 노래방 예 재대결을 한다고요? 그 좋은 날에 아나운서가 지난번 대결에서 그냥 제가 더 이상 일어날 수 없게 저쪽으로 보내드렸다고 생각했는데 네네네네. 어떻게 다시 도전을 할 생각을 했죠? 요번에 안바루 예 안바루 아 네네네. 제가 이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그렇죠 갑상선 안바루 한번 보여주세요. 네. 네. 자, 다음 주 월요일도 예, 기대합니다. 그럼 이번 주 뜨거운 인터뷰 주인공 윤태가 소개해 주죠. 네, 이번 주 월요일이 한글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한글날 특집으로 준비했는데요. 개그맨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교수님으로 불리시는 분이죠. 한글 전도사 한글 지킴이로 활동하는 정재환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영광이다. 영광. 네, 정재환입니다. 야. 교수님. 네. 네. 그 한글날 덕분에 네네. 예, 이렇게 뜨거우면 지상렬에 또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근데 목소리가 고맙습니다. 진짜 잘생겼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나운서 같은 그러니까. 그런 앵커 느낌이 나는데 예예. 네, 개그맨으로 데뷔했습니다. 네네. 네. 뭐 차츰 뭐 형님 이제 뭐 이야기들은 이제 차츰 이제 여쭤볼 텐데 네. 그 제작진이 이제 연락을 했는데 예. 지상렬이 하는 프로그램이면은 아 시간을 최대한 예 맞춰보겠다고. 와. 네. 예. 뭐 지상렬 씨는 귀엽고 또 재밌고 귀엽고 네, 착하고 또 사람이 좋잖아요. 네,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네 제가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바쁘시잖아요. 예, 책도 내시고 그러니까 여기 책도 내셨어요. 예, 아주 따끈따끈합니다. 네. 우리말 비타민이라는 책을 선물 받았습니다. 책도 귀하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네. 많은 청취자분들이 저 책은 얼마일까 궁금해하는 분들 많습니다. 맞아, 책 공개 이거 좀 얘기해 주세요. 얼마예요? 가격 공개하시더라. 네. 네. 그 비타민도 이제 값이 네네. 좀 비싼 것도 있고 좀 싼 것도 있고 그런데 네네네네. 그게 우리말 비타민이라 네네. 조금 비싼 편입니다. 아하. 18,000원입니다. 아, 18,000원. 네. 그럼 뭐 한 한 1년으로 따지면 한 달에 1,800원씩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 그렇잖아요. 네. 비타민 뭐 1년 복용은 해야 되니까. 너무 귀한 비타민이죠, 이거. 네. 네. 사실 이제 그 왜 그렇게 이제 제목을 정했냐 하면요. 네. 네. 우리가 한글날 되면 이제 한글 좋아요, 사랑해요, 세종대왕님 고마워요. 우리말의 소중함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네. 또 지나면 또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잊어버리지 말고 1년 365일 네네. 우리가 비타민을 먹듯이 우리말 비타민을 먹자. 그러면 우리말이 건강해지고 네네. 또 우리말이 발전한다. 네네. 뭐 그런 생각으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좋다. 우리말 건강을 위해서. 다음에 네. 약간 요거 버전 내가 살짝 그 채널 바꿔갖고 예. 우리말 콜라겐 요런 거로 살짝 뒤집어야겠네. 근데 그 지상렬 씨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귀엽고 착하고 네. 네, 말씀드렸는데 재밌고 네. 제가 이거 뜨거우면 지상렬 네. 이거 딱 들었을 때 네. 궁금하면 500원 이게 생각났거든요. 아 그러네. 네. 근데 또 방금 또 제 책 제목을 네. 네, 어떻게 콜라겐도. 살짝 또 바꿔가지고 콜라겐이요? 네, 뭐 괜찮습니다. 네. 아니 근데 네. 형님 이 가수들도 윤태 형님이 계셔서 그런 게 아니고 이 가창력이 이제 저
타고나잖아요. 뭐 노력도 중요하지만 네. 재환이 형님도 그냥 말씀만 하시면 그냥 재밌어. 이 톤이. 아니에요. 예, 예. 재미없어요. 아니, 아니. 진짜 약간 그 저 버전이 터틀인데 거북이 버전인데 재미있어. 별주분데. 그런 거죠. 이게 좀 듣고 집에 가서 다시 생각하면 혼자 빵 터지는 그런 그런 건가요? 예. 아니, 저 뭐 빵 터질 일이 없어요. 아니 형님 원래는 우리 조상이잖아요 형님. 아 개그맨이셨죠. 네, 네네. 아 조상이라는 게 개그맨이요. 같은 혈통. 예예. 예. 아 네. 너무 올라갔어요. 예. 어 윤태 한번 여쭤봐요. 네. 지상렬 예. 씨하고 저하고 예예. 몇 살 차이 안 나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좀 보이는 라디오잖아요. 네. 그냥 뭐 보시면 아시겠죠. 예예. 예. 어 진짜 잘 생기셨어요 형님. 어. 아니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강의도 하고 또 네. 네. 한글 지킴이로도 활동 중이신데 예. 요즘 하던 일이 그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뭐 책도 쓰고요. 이제 외부에 특강도 다니고 하는데 어제는 이제 단국대학교 학생들 만나서 특강했고 네네. 내일은 또 세종시 교육청에 특강이 있고 엄청 예. 바쁘시네요. 그 한글문화연대에서 이제 공동대표로도 일을 하고 있고 네네네. 예. 또 성균관대학교 그 동아시아 역사 연구소에서도 일을 하고 있고 와~ 뭐 엄청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죠. 네. 엄청 예. 바쁘신데요.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형님. 저한테 이제 저 귀하게 이제 사인까지 해서 이제 저 맞아. 주셨는데 네. 뜨거운 지상열 늘 좋은 방송 예. 아리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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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 아리아리가 이제 네. 순우리말이거든요. 예예. 예. 길을 간다. 길이 없으면은 만들어서라도 간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아리아리 개척하다는 진취적이죠. 네네네. 개척적이고 네네. 그래서 그 화이팅을 대신해서 이 말을 좀 썼으면 좋겠다. 좋다. 화이팅. 아리아리. 아리아리. 오 좋네. 아리까리. 뜨거우면 지상열. 아리아리. 오 좋네. 네. 야 이거로 써야겠네. 아리아리. 네. 아리아리 네. 좋습니다. 네. 형님 그 아리아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형님이 그 좋아하는 우리말 단어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많이 있죠. 예, 예. 그래도 예. 이제 아, 요 단어 참 이쁘더라.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란 말 예쁘다. 네. 그리고 이제 직선 요건 이제 한자 언대. 네네. 예. 동그라미는 순 우리 말이고. 네네. 그리고 뭔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것을 아우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또 둥글둥글하다 그러면 사람이 또 그 원만하다. 네네. 뭐 이런 느낌도 있고. 네네. 그래서 동그라미. 저는 이 동그라미라는 말이 그 어감도 좋고 의미도 좋고 그래서 좋아합니다. 네. 형님 말씀대로 이제 그 세상이 살만한 게 저희가 네. 있던 그 뭐 사물들을 보면 각진 거보다 이런 컵들도 보고 그러면 네. 동그란 게 많아요. 그쵸. 그렇죠. 예, 예. 예. 그 동그라미 또 이렇게 굴러갑니다. 네네. 예전에 그 이가 빠진 동그라미라는 네네네. 그런 명곡도 있었고. 아 배철수 형님이요. 그렇죠. 네. 재진 아나운서는 이가 빠진 동그라미 아나요? 아니요. 들으면 알 것 같아요. 그거 알면 53년생이에요. 네네 형님. 들으면 알 수도 있어. 노래를 들으면. 네네. 뭐 이빨 빠진 동그라미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이가 빠지면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네네. 이가 빠지지 않고 동그란 것은 뭔가 꽉 찬 또 느낌이 있고. 네네네네. 예. 원만하죠. 네네네. 네. 자, 이 보는 라디오로 얼굴만 봐도 또 그리고 목소리만 들어도 이미 아시는 분들은 많겠지만 정재환 씨의 근황을 궁금해할 열렬이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질문 폭격기 윤태진의 프로필 폭격 타임. 자, 제가 이제 교수님의 이야기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네. 교수님은 제 얘기를 듣고 맞습니다, 아닙니다. 이 정도로만 간단하게 답해 주시고 자세한 얘기는 뒤에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 주세요. 1979년 개그맨으로 데뷔한 개그계의 살아있는 화석이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데뷔 후 10년 동안 무명 생활을 한 이유는 얼굴이 잘생겨서이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나이 마흔에 성균관대학교에 입학, 한국사와 한글 운동사를 공부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SBS 라디오 정재환의 기쁜 우리 젊은 날 DJ로 활동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첫 번째 프로필이 이제 뭐 살아있는 이제 화석.
네. 아니라고 하셨는데. 예. 예, 이게 뭐 어떤 얘기입니까, 예. 형님? 아니, 화석은 너무 저 멀리 갔어요. 아하. 그냥 저 골동품 정도 해주세요. 아하. 골동품. 예. 화석이면 약간 그렇지. 예. 너무 멀리 가서 공룡도 아니고. 살아있는 골동품. 명작이죠. 살아있는 명작. 네. 1979년도에 MBC 개그맨으로 데뷔하신 거예요, 형님? MBC 라디오에 처음 데뷔를 했었죠. 네. 그때 이제 이수만 씨가 DJ를 하는 프로그램에. 네네. 네, 그렇게 데뷔를 했고. 예. 그 이후에 이제 MBC에서 활동하다가 나중에 이제 서울방송. 네네. 지금 SBS. 네네네. 개국했을 때 서울방송으로 자리를 옮겨서. 기쁜 우리 젊은 날도 그때 이제 진행을 했죠. 그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서울방송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으신 거죠? 뭐 이를테면 그런 거죠. 형 이런 포즈가 진짜 아니 아, 이거 호흡이. 이거 그거잖아요. 아니, 갑자기, 예. 이거 지난주에 그 한석준 아나운서가 알려준 나에게 집중시키는 방법. 아, 앞에 이거, 포즈 살짝 드는 그러니까, 거. 그러니까 이 호흡이 놀라워. 아니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야. 저는 그 전략이 없는 사람이에요. 와 이게 타고나나 봐요. 맞아. 아니 그럼 원래부터 개그맨의 꿈이 있으셨던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좀 웃겼어요. 아. 네. 학교 친구들도 좀 웃기고. 네네. 끼가 많으셨구나. 예, 그리고 그 웃기는 게 아주 그 즐겁고 행복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근데 그때는 네. 이제 개그맨 콘테스트 이런 게 막 시작되던 때였는데 예, 예. 저는 그 특채였거든요. 아, 그래요, 형님이? 예, 예. 오, 오. 저는 일생이 특채 인생이에요. 어허. 그러면 예. 그 당시에 이제 뭐 좀 그 특채로 들어오면 야, 우리는 저 공채로 들어왔는데 좀 뭐야 좀 이렇게 그런, 그런 게 없었어요? 있을 수 있죠. 네네네. 네. 예. 그런데 뭐라 그럴까요? 그때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것도 희한해요. 지금 아~ 아하, 많이 없었구나. 네. 그럼 그러니까, 그 당시에 형님 같이 활동했던 형님들이 누구누구? 예. 그 당시에 이제 저랑 같이 그 동시상영이라는 그 개그 듀엣을 만들어서 데뷔한 거는 유성찬 작가라고요. 아, 유성찬 작가요. 상렬 씨 잘 알죠? 예, 예, 예. 네, 저랑 원래 콤비예요. 어? 그 형님 개그맨이에요? 원래 그랬죠. 아, 네, 그러다가 이제 작가가 되신 거예요. 코미디 대작가로 이제 예, 예, 예. 전업을 했던 거죠. 와.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또래는 뭐 네. 이경규 씨나 최양락 씨나 네네. 이런 분들이 또래고요. 아, 강하다 멤버가. 예. 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굳이 왜 그 특채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예, 예. 요즘처럼 사람이 많고 경쟁률이 높고 이러면 저는 데뷔도 못했어요. 아이. 예. 왜냐하면 아니, 예, 예. 재능이 별로 없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마 그냥 그때 그 사람도 없고 애가 좀 허우대가 멀쩡하니까 네네네네. 뭐 좀 쓸모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저를 뽑아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그 재환이 형님 네. 생각나는 게 그 MBC 네. 방송에서 그 당시에 쿠쿠라고 You Can Set Me Free라고 있어요. 네네. 그 노래에 맞춰서 좌우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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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죠? 네. 예, 청춘행진곡. 아, 청춘행진곡인가? 네네. 이따가 윤피 You Can Set Me Free 한번 그 준비해놔봐요. 좌우로 요거 하시는 게 있는데 다 기억해. 그거 다 따라했어. 그러면서 오프닝을 하셨거든. 그때 예. 오프닝 그 생각나시죠? 예, 끝날 때. 이따가. 이따가. 자, 윤태. 네, 저희 다음 프로필을 좀 또 살펴볼게요. 나이 마흔에 성균관 대학교에 입학해서 한국사와 한글 운동사를 공부했다고 하셨어요. 네. 그 제가 사실은 이제 개그맨 데뷔해가지고 한 7, 8년 정도 무명 생활했거든요. 네, 그때 좀 어려웠는데 예, 예. 그래도 제가 오기는 있어가지고 내가 이 바닥에서 내 꿈을 반드시 이뤄야겠다. 네. 그 버티다가 어떻게 좀 운이 닿아가지고 청춘행진곡으로 조금 뜬 거죠. 조금 유명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 프로그램 진행도 시키고 라디오 DJ도 시키고 이런 네네. 많이 시키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서 야 이거 우리말이 쉽지 않은데 그 방송 진행자로서 맞아. 말을 네네. 좀 정확하게 해야겠다. 예, 예, 예. 그래가지고는 깊이 반성하면서 최소한 밥값은 해야 된다. 예, 이런 예. 생각으로 우리말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네. 저도 모르게 그냥 이 한글 사랑에 빠져가지고 원래 그 사랑은 하는 게 아니다. 빠지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한글 사랑에 빠져가지고 예, 예. 지금까지 이렇게 된 거죠. 아하. 그래서 한글 운동도 하게 되고 네네. 아, 내가 한글 역사, 우리말글 역사를 좀 공부해야겠다. 네. 그래서 이제 성균관대학교 가서 이제 사학과에서 공부하면서 뭐 박사 논문도
그 지금 이제 한글학회 네네. 해방 이후에 조선어학회가 어떤 활동을 했나 그거 공부해서 이제 네. 논문 쓰고 와. 받았죠. 와. 저는 그 재환 형님 이제 그 존경하는 형님이고 오랜만에 네. 이제 저 뵀는데 글자가 딱 생각이 납니다. 얼굴 용안에서 네. 발을 정자. 네. 저 형님 앞에서는 거짓말을 못할 것 같아. 앞만 삐뚤어진 애도 이렇게 바르게 쓱. 수정될 것 같아요. 예. 늦은 나이에 예, 대학교 1학년으로 저 입학한 건데 뭐 네. 학교 다니면서 이제 같이 어깨 동무 할 때 뭐 이렇게 좀 어려운 점 없었습니까? 어린 친구들이랑 저는 어려운 점이 없었는데 예, 아무래도 교수인지 학생인지 헷갈리는 사람이 하나 있으니까 그 동급생들이 힘들었겠죠. 아무래도 네. 거기서 나이가 많으시니까 좀 엽전증 써야 될 것 같았는데 아니 제가 사실은 예. 밥은 많이 샀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술은 그 전에 끊었기 때문에 예예. 술자리는 거의 안 갔어요. 그래서 뭐 술값은 많이 안 냈습니다만은 네. 뭐 수업 끝나고 같이 밥 먹고 이럴 때는 예예예. 뭐 밥값은 꼭 제가 냈고 네네. 뭐 이제 그런 정도인데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저는 또 그 수업 시간에 지각 이런 거 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와~ 맨 앞에 앉아 있는 그런 학생. 그렇죠. 늘 맨 앞에 앉아. 선실의 아이콘. 그러니까 근데 제일 잘 들리는 다른... 교수님 네. 말씀이 제일 잘 들리고. 그렇죠. 네네. 칠판도 잘 보이고. 네. 자, 요즘 해가지고 예, 네. 열렬이들을 위한 퀴즈 가죠.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말을 좀 많이 했군요. 아, 퀴즈 패스해야 되는군요. 아, 알겠습니다. 이따가 뭐 이따가 내도 되니까 네, 말이죠. 네. 예, 예.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질문 장전 더더더더더더 준비 된 나이 쏟아지는 질문 폭격에 핫한 인물이 직접 대답해 드립니다. 뜨거운 인터뷰 줄여서 뜨터뷰. 한글날 특집으로 함께하는 뜨터뷰 뜨상의 윤태진 아나운서 한글 지킴이 보디가드 정재환 교수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네. 퀴즈 좀 가야죠. 네. 그 전에 그 듣고 계신 열렬이 분들 네네. 한글에 대해 궁금했던 걸 보내주시면 정재환 교수님이 대답해 주실 겁니다. 예, 어디로 예. 보내면 되죠? 자, 샵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네. 이제 네. 퀴즈 드리도록 할게요. 초록 검색창에 한글날 세 글자를 치면 국경일 아래 한글날이라고 뜨고 그 옆에 10월 9일 제 땡땡땡 돌이라고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2023년 한글날은 몇 번째 돌을 맞이했을까요? 아, 그래요. 뭐 힌트 없나요, 힌트? 아, 이거 교수님 하면 힌트를 주시면. 야, 힌트. 아, 힌트요. 네, 네, 힌트요. 뭐 다들 아실 것 같아서 네네. 굳이 뭐 힌트를 안 드려도 됩니다만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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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딱 하나 드린다면. 네. 첫 돌은 아닙니다. 아, 우리 형님. 아, 재밌으시네요. 아, 드리블이 어마어마하십니다. 오늘 혀 드리블 또 뭐 나왔어요. 아. 또 뭐 나왔어요. 예, 예. 첫 돌은 아니다. 네네. 네.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문자 소개된 모든 분들께요.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아. 자, 그럼 아까 살펴봤던 프로필 이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네. 그 여러 분야 중에 한국사랑 한글 운동사를 선택하셨는데 뭐 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말을 알아야겠다. 이걸 좀 잘 사용했다 해야겠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말의 소중함 또 한글의 어떤 중요함 가치 이런 걸 알게 되고 이제 그 역사가 이제 궁금해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한 거고요. 그런데 제가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한글은요, 그 세종대왕이 백성 어린 백성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네네. 동서양에서 사용하는 문자 가운데
보통 사람을 위해서 만든 문자는 한글이 유일합니다. 아~ 너무 매력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다른 문자들은 과거에 오래전에 만들 때부터 네네. 다 지배계층이 사용하려고 만든 그렇죠, 그렇죠. 거고 맞아요. 쭉 예, 예. 지배계층에 봉사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글은 태생적으로 다릅니다. 보통 사람을 위한 문자고 바로 보통 사람의 시대를 열 수 있는 그런 문자였다는 거죠. 아~ 맞아요. 진짜 예. 세종대왕은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비타민이죠. 아주 특별한 예, 예.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 인류 역사를 보면 이게 더러 천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 가운데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예. 예. 가장 예, 위대한 인물이죠. 네네. 네네. 그렇습니다. 네네. 예. 석사 이제 박사학위까지 이제 따시고 이제 강의까지 이제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지금 행보에 대해서 만족하고 네. 계십니까? 사실은. 네. 제가 계획한 건 아닙니다. 네. 제가 20대 때는 꼭 스타가 되겠다는 그런 20대의 꿈이 있었고 네네. 그걸 향해 달려갔었고 30대 때는 사실은 좋은 진행자가 되는 게 제 꿈이었어요. 아. 그런데 한글 사랑에 빠지면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계획했던 일은 아닌데 지금 이렇게 달려온 거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야.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그 행복합니다. 아, 그때도 제가 좋아하는 일을 했고 지금도 제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 예, 그런 점에서 뭐 지상 열치보다 돈은 없지만. 아 근데 형님이 진짜 그 말씀 주시는데 야 이게 묘한 그 감정에 밀려오는 거 있죠. 왜냐면 네. 형님 20대, 30대, 40대, 50대 인생 마일리지 쑥. 말씀을 주시면서 저는 20대 때 스타가 되고 싶었고 30대 때 좋은 진행자가 되고 싶었었고 노력을 했었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아리수가 터지려고 그러네. 아, 이 밀려오는 게 있습니다, 형님. 아리수는 마셔야죠. 예, 예, 예. 네. 야, 오랜만에 뭉클했습니다, 형님. 네. 예,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제 퀴즈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초록 검색창에 한글날 세 글자를 치면 국경일 아래 한글날이라고 뜨고 그 옆에 10월 9일 제 땡땡땡 돌이라고 숫자가 적혀 있는데요. 2023년 한글날은 몇 번째 돌을 맞이했을까요가 문제였습니다. 문제가 많이 도착했습니다. 예, 확인해 볼게요. 예. 강혁준님 이세돌도 아니겠죠? 정답 577돌. 이런 거 좋아하시네요. 야, 재간동이네. 엄청 좋아하시네요. 네, 한미성님 정답 577돌. 네, 한글날 역사가 엄청 오래됐네요. 하나 배워갑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577. 네, 577돌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네, 뭐 500이면 7돌 이렇게 얘기해도 그죠? 되고요. 1돌이랑 하나돌. 뭔가 너무 어렵네요. 네. 그렇죠. 둘 다 말이 안 되는데. 뭐 저 윤태진 아나운서가 어려워하시면 네네. 어려운 거죠. 세돌. 아 세돌. 네. 네 돌. 다섯 돌. 네네. 예. 577돌은 어쨌든 이제 반포. 예, 예. 1446년에 반포를 했기 때문에 예, 예. 그때로부터 이제 577년이 된 거고요. 네네. 와, 진짜 오래됐다. 창제는 그 3년 전이었거든요. 예, 예. 1443년. 그러니까 이제 창제로 따지면 580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합산을 하면 네. 자 정답은요 형님 정답 577돌입니다. 네 백화점 상품권 받으실 분들은 선곡표 확인해 주세요. 야 근데 이 한글 네. 한글 있잖아요. 한글이라는 이 말이 생긴 지는 얼마 안 됐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네, 100년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훈민정음 그렇죠. 언문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네. 또 암클이라고도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런 말은 안 합니다만은 네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훈민정음이 반포가 되고 네. 사실은 이게 굉장히 배우기 쉽고 쓰기 쉬운 문자이기 때문에 네네. 보통 사람들 바쁜 사람들이 그 공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랄까 한자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사실은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렇거든요. 뭐 획도 그러니까 많고. 예, 이것도 네네. 놀라운 게 백성들을 위한 글자니까 정말 배우기 쉬운 글자를 만들어야겠다라고 네네. 생각하고 만드신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그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 네네. 퍼져나갔는데 사대부들은 여전히 배척했거든요. 그때 여성들이 이 한글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훈민정음을 언문을. 뭐 형님도 예. 말씀하셨지만 예전에 그 뭐 저 신문도 보고 이러면 한자가 네. 엄청 많았잖아요. 그게 예. 1990년대까지도 국한문 그 신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네. 아마 한겨레 신문 빼고는 다 그랬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여성들이 바로 이 훈민정음
이것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굳이 제가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근데 네. 여성분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습득을 하고 중요한 네. 건 이제 마음이 되잖아요. 엄마가 되니까 아이들한테 또 쉽게 알려주고. 그렇죠. 예, 그리고 예. 이제 그 대화는 말로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남편한테 편지를 보낸다든가 남편이 뭐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멀리 네네. 임제 나가 있다든가 그쵸? 아니면 귀향을 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 편지를 해야 되는데 네네. 이때 이제 언문으로 편지를 많이 했죠. 그러면 남편도 답장을 언문으로 합니다. 예. 이자가 맞나 이자가 맞나 이게 아니니까 갸우뚱이 아니니까 네. 사실은 네네. 과거의 여성들은 그 공교육을 사실은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봐서 좀 똑똑하고 그러면 집에서 아버지가 가르치고 뭐 이런 정도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여성들은 한문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문자 생활이라 그럴까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 이제 이 후민정음이 나오면서 이분들도 이제 글을 쓰게 되고 자기 생각을 표현하게 되고 그렇게 됐던 겁니다. 한글이 너무너무 예. 그리고 여성분들한테 중요한 이 버팀목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글이 여성들에게 그런 어떤 그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유를 줬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어허. 또 여성들께서 이 언문을 쓰면서 한글을 쓰면서 바로 한글을 지키고 발전시켰다 이렇게 그치.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글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일제에 망했을 때 사실은 그 이전까지 국어 그러면 이제 우리말이고 국문 그럼 우리말인데 일제강점기는 국어 그럼 일본말이고 국문 그쵸. 그러면 일본 가나 문자가 돼버리거든요. 예예. 그러니까 이거 우리 글자를 어떻게 불러야 될지 이런 상황에서 이제 주시경 선생께서 네, 한글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네, 물론 다른 의견이 일부 있습니다만은 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님 그 다른 의견이 뭐 어떤 거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주시경 선생께서 지은 게 아니고 다른 분이 지었을 가능성이 있다. 아 그래요? 뭐 이런 게 있는데. 주시경 선생이 장명을 하고 사실은 이제 주시경 선생의 그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 이 이야기 재밌는데. 뭐 최은배 선생이라든가 또 김윤경 선생이라든가 이런 제자분들이 있는데 이런 제자분들이 한글이라는 이름을 널리 이제 퍼뜨리게 되는 거예요. 1926년에 각야 날이라고 해서 처음 이제 이 한글을 기념하는 날 이걸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1928년에 한글날로 그 기념 하는 날의 이름을 바꿉니다. 그때부터 쭉 이제 한글날을 기념해 오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역시 이제 주시경 선생의 제자들이 한글이란 이름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보편적으로 쓰게끔 만들었다. 네네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한 분들이죠. 네네. 자, 그러면 이쯤에서요. 코너 속의 코너 쓱 문진 좀 한번 해봐야 되는데 한글 지킴이 정재영 교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말 어디까지 알고 있니? 자, 지금부터 제가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우리말에 대한 정보를 말씀드릴 건데요. O인지 X인지 교수님이 듣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가볼게요. 야채, 감사합니다는 일본말의 잔재다. O, X? 아, 제가 대답합니까? 네네. X입니다. 자, 설명을 뒤에 바로 하나요?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이제 과거에는 야채가 이제 일본어 야사이에서 온 거다. 한자는 똑같거든요. 네네. 이제 야사이라고 일본말로 하는데 그렇게 온 거다해서 이제 일본말 잔재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뭐 야채가게 야채가게 뭐 얘기 많이 이제 했었죠. 야채를 쓰지 말고 이제 채소를 써야 된다. 네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일제 강점기 이전에 그 문헌에 야채라는 그런 그 기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꼭 일본어 잔재는 아니고 그 전에 우리가 쓰던 단어다. 이렇게 이제 지금은 이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도 마찬가지로. 물론 일본어에도 뭐 간샤 시테 이마스 꼭 감사하게 똑같은 글자거든요. 그렇지만은 이것도 일본어 잔재로 보기는 좀 어렵다. 지금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X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우리가 그 윤태모 닭도리탕이다 닭도리탕이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것도 닭볶음탕으로 순화해서 쓰자고 막 얘기 있었죠. 이게 이제 그 소수 의견은 아 이거 도리가 꼭 일본 말은 아니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그 도리라는 게 일본 말에서 이제 새 또 뭐 이제 닭 뭐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예예예. 그래서 여전히 이 경우는
일본어 잔재로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우리가 그 베이비들한테 그 도리도리 이건 뭐예요? 그건 다른 거죠. 그건 다른 거예요. 예예. 예. 그래서 그 도리도리도 저 일본 말인가? 예, 좀 갸우뚱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 도리는 일본 말이 아니고요. 네네. 예, 단도리는 일본 말로 알고 있습니다. 예예. 예. 그러니까 이제 윗도리 아랫도리 네네. 목도리 이런 거 다 우리말이고 도리도리도 우리말인데 아 도리도리도요? 네 단도리는 오. 일본말이다 네. 오. 네. 자 그럼 하나 더 살펴볼게요 이 자리를 빌어 사과드립니다 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에서 쓰인 빌어는 올바른 표현이다 OX X 네. 이것도 설명해 주시죠 예. 근데 이게 과거에는요. 빌어를 썼습니다. 근데 언젠가 네네. 그냥 빌려로 하는 걸로. 빌려. 예, 그래서 이제 이 자리를 빌려. 예, 이 시간을 빌려. 이렇게 이제 예, 하면 되는 거죠. 네. 야, 이게 뭐 아주 저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예, 저희가 네, 그 놓치고 갔던 거. 것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예. 자, 열렬히들이 한글에 대해 궁금한 점 많이 예, 보내줬거든요. 윤태, 도착한 문자 좀 예, 보죠. 네. 3984님, 정재환 선생님이 예전에 쓰신 책 중에서 자장면이 맞아요. 잠봉은? 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짜장면은 자장면이라고 표기하는데 왜 짬뽕은 잠봉이라고 쓰지 않나요? 라고. 이거 네. 그냥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요. 예, 예. 그 원래 그 자장면이 그 표준어였고요. 네. 네. 저희 선배 세대만 해도 어렸을 때 실제 일상에서도 자장면 먹으러 가자 이렇게 발음을 했었대요. 아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된소리 내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어느 틈엔가 쎄진 거죠. 그래서 이제 짜장면이 됐던 거고 그 외래어 표기법상 그 쌍자음을 첫 음절에 안 쓰는 이런 게 있어가지고 네네. 그 현실에서 짜장면을 많이 드셔도 그냥 자장면이 좀 이렇게 지켜졌던. 그렇지만은 이제 이후에 아, 요건 이제 복수 표준어로 하는 게 좋겠다. 네네네. 이렇게 해서 지금 둘 다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씀하세요. 아니,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런데 네네. 짬뽕도 이거 사실은 그 외래어거든요. 네. 그럼 쌍자음을 쓰면은 안 되는데 원칙적으로. 예예. 예. 근데 요건 또 예외적으로 아마 처음부터 이게 들어올 때. 잠봉이라고 발음한 사람은 없지 않았나. 없었을 거예요 아마. 잠봉 너무 이상해. 야 잠봉 먹으러 갈래? 네. 약간 이 맛이 안 살아. 네. 왠지.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이것도 뭐 일본의 그 저 나가사키 잠봉 이게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 참포인데 예, 예. 어떻게 따져 보면은 예, 예. 우리나라에 와서는 또 이게 발음이 좀 세져가지고 짬뽕이. 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좀 널리 쓰이는 것 위주로 많이 복수 표준어도 되고 그렇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돈가스 먹으러 갈래? 뭐 돈가스 먹으러 갈래? 약간 그러니까, 좀 그래 건조해. 그러니까 왠지 발음은 설령 좀 되게 하더라도 네네. 사실 또 표기할 표기는, 때는 네. 그렇죠, 그렇죠. 가슴을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네네. 그 저 가스 꼭 잠궈 이렇게들 그렇죠. 많이 예, 발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또 글을 쓸 때는 가스 잠궜나 잘 보고. 네, 맞아요, 맞아, 맞아. 예,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서 좀 어렵긴 한데, 예, 그래도 그 입말과 글말 그 양쪽을 좀 두루두루 봐야 될 필요는 있죠. 맞습니다. 아, 근데 이 저 표현이 너무 이쁘시다. 입말하고 글말. 글말. 아, 7004번님. 네, 교수님 한글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 썼던 말이 사라지기도 하고 신조어도 생기고요. 예전에 유행어로 쓰던 짱이야라는 말이 국어사전에 등록됐다는 말도 들었는데요. 신조어가 국어사전에 등록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라져서 없어진 말 중에 아름다운 한글 단어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예, 제가 사실은 이런 거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예, 저는 이제 전공도 한국사고 예, 한글 역사를 이제 공부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네네. 그 이제 신조어가 등장했을 때 바로 이걸 뭐 사전에 올리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관찰한 네네. 다음에 네. 아, 이 말이 오래도록 쓰이겠구나. 또 널리 쓰이고 있구나. 네네. 그러면 이제 신조어 사전 같은 데 우선 올리는 거죠. 네네. 예. 저는 뭐 밀당 같은 말도 신조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밀당. 예.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밀당이요? 왜 그러냐면 어떤 분들은 아 이거 밀당이 뭐야? 왜 이렇게 말을 줄여서 써? 네네.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네네. 뭐랄까 이 표현의 경제성, 밀고 당긴다를 줄여서 네. 밀당이라는 명사를 만들었다는 거. 네네. 지금 밀당 중이야. 어. 이런 점에서도 좋고 네네. 줄였지만 원래 의미가 뭔지
파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얼마든지 쉽게 우리가 쓸 수 있다. 어허. 이런 점에서 이런 말들 참 저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 그리고 예, 예. 그 혼술 혼밥 이런 거 있잖아요. 어, 그래, 그래. 조금 그것도. 외롭긴 하지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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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 것도 참 좋다. 아. 예. 예. 먹튀도 아주 좋죠. 먹튀. 그 행위가 좋다는, 그 행위가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주 간결하잖아요. 딱 그래, 들으면 그래. 뭔지 알 것 같은. 그렇지. 네. 그냥 네. 굳이 뭐 설명 안 해도 야 나 네. 혼술했어 이러면 벌써 마음의 온도가 예, 네. 딱 예, 쓸쓸해지죠. 전해지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하나 딱 하나 주의할 거 뭐냐면 네네. 너무 심하게 줄이면 네네. 이게 이제 상대가 못 알아들 수가 있잖아요. 그쵸. 네네. 또 자기네들끼리는 아는데 네네. 이렇게 살짝 세대를 벗어나면 못 알아듣는다. 네네. 이러면 이제 사회적 소통에 좀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만 좀 주의해서 이렇게 말들을 만들면 네네. 신조어도 좋고 줄임말도 어허. 좋고 네네. 얼마든지 우리 말을 잘 살리는 쪽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렬이도 뭐 개인적으로 이제 안습이라는 단어를 만들어가지고 안구의 습기차다. 네. 엄청 유행했죠. 네. 그래서 그 이제 네. 뭐 올라갔다고 그 이야기를 네. 하더라고요. 그게 네. 상렬 씨가 만든 거죠. 네네네. 진짜 대박이네. 세종대왕 이후에 엄청난 업적입니다. 와 진짜 네. 창제한 거잖아요. 단어 창제. 문자 왔습니다. 네, 노소님 베트남 동서한테 한글을 알려주려는데요. 이해도 쉽고 재밌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 이거는 이제 한글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거로군요. 네네. 한글. 예. 한글 자모 아무튼 24글자밖에 안 되고. 그 자모를 이렇게 합해서 이제 하나의 음절을 만들어 쓰고 이제 이런 건데 네네. 역시 이제 외국인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죠. 예예. 그런데 저도 이제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뭐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네네. 아마도 한글을 갖고 자기 이름을 써보게 하고 또 자기네 나라 말. 예를 들어서 제가 베트남어는 모릅니다만은 네네. 예를 들어서 영어라면 네네. I am a boy 이런 예예. 거를 한글로 써보는 거죠. 그러면서 한글의 그 소리값과 글자 이런 거를 좀 쉽게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소리 글자니까 I am a boy 이렇게 쓰게 하는군요. 네. 한글로 쓰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 알파벳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분 경우에는 그 베트남 동서에게 그렇죠, 그렇죠. 한글로 베트남어를 소리를 그래서 네네 써보게 하는 거죠. 베트남 쌀국수, 박항서, 그거 사강, 똠양꿍 이런 거. 네, 지금 베트남어가 아니고요. 네네. 지금 윤태진 아나운서가 얘기한 게 베트남어 같네요. 아 그렇죠. 똠양꿍. 예. 예, 본네트가 지금 또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네네네. 그런 소리도 것들을. 쉽게 배우겠네요. 그렇지 네. 그렇지. 그렇게 저 적어야지 필기를 해야죠. 아이고 얼굴 후끈대네. 광고요. 고민 타파 버라이어티. 한글날 특집 뜻터뷰 윤태진 아나운서 그리고 전예환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네. 문자 왔어요. 김효진님께서 오늘 초집중하느라 시간이 금방 갔어요. 저 다이어리에 메모도 하면서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유익한 저는, 시간이었어요. 진짜로. 저는 그리고 아리아리합니다. 아리아리. 아리아리. 네. 아리아리. 자 네. 마지막으로 뜻터뷰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태어나도 개그맨 하시겠나요? 와 합니다. 예. 오 그래요? 예. 오 저는 그 이게 사람들이 웃을 때가 제일 그 행복해 보여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상렬 씨는 지금 뭐 현업에서 뛰고 있지만 네네. 그 웃음을 네네. 드릴 수 있다는 거. 네네. 정말 보람 있는 그런 그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형님 웃음 많이 줬습니다. 많이 주셨어요. 예. 아닙니다. 웃음 산타예요. 예. 아니 저는 뭐 웃기려고 나온 게 아니니까. 아 예. 그냥 재밌으세요, 형님. 맞아. 말을 너무 재밌게 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예. 그 사라져가는 우리 순우리말 네. 뭐가 있나요? 아쉬운 거 물어보셨는데 대답을 맞아. 안 했네요. 네네. 덤이란 말 있습니다. 아 덤. 덤. 덤? 덤. 예, 서비스에 밀렸죠. 덤으로 산다. 예. 아. 그리고 지금 많이 쓴다고 생각했는데 안 쓰이는. 예전에 이제 또 가람과 매. 그 네. 듀엣 기억하시죠? 예. 생일 불렀던 가람과 매. 생일 축하합니다. 아니 그거 말고. 아, 아니에요. 온 동네 떠나. 그 노래 예, 예. 가람과 내가 매. 내가 세상에 네. 태어났다. 그게 강과 산이거든요. 아하. 강과 산이라는 뜻. 예. 예전에 제가 덤. 아는 분 중에 이름이 선우 가람이라고 있었어요. 네. 아 이쁘더라고 진짜 이름이 가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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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네. 네. 예.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네. 다시 태어나도 한글 전도사 한글 지킴이 하시겠나요? 네 합니다. 아, 네. 예.
아, 요 지킴이 하시면서 형님 뭐 네. 어떠세요 개인적으로? 네. 글쎄요 이제 가끔 그 뭐라 그럴까 그 우리말에 조금 이렇게 관심이 덜 하시지 않는가 하는 걸 느낄 때는 조금 섭섭하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정말 이 한글이라는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할 수 있는 이 표음 문자 가운데 네네.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문명의 기초는 문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해방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빨리 문명 사회를 건설하고 네네. 경제적으로 뭐 문화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거 네네. 그 바탕에는 저는 한국어와 한글이 있다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모질라요 네네. 정 교수님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에러, 에러, 에러.